콩새야, 우리의 콩새. 41번 봐요. 41번. 어떻게나 똑똑한가. 딱 외우는 거 봐, 외우는 거 봐. 41페이지요. 네, 그러면은 에라만수 좀 배운 다음에 북도 내가 오늘은 잠깐 헐크신께로 걱정을 마셔. 에라만수 헤이. 에라만수 에라 대신이야 헤이. 에라 대신이야 이활 여행으로 이활 여행으로 설설이 날이 소소소세요 설설이 날이 소소 대신이 희로구나 내가 안 한 게로 그냥 그렇게 막 탁 팍 쓰러지네. 에라 대신이 희로구나 에라 대신이 희로구나 울곤도 울곤 놀아가 봅시다 시작. 놀고 놀아 봅시다 아가니는 울지는 못하리라 아가니는 울지는 못하리라 낙양성 헤이 낙양성 심리호예 먹고나준 청구더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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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소리를 할 때는 저기 조금 저기 예 저가 소리를 저 여러분들에게 저기 뭐야 가르쳐 드릴 때는 조금 집중해 주십시오. 다른 회원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따라서 하실 때 같이 따라서 하시고 같이 하실 때 하시고요. 높고 낮은 청우도먼 시작 높고 낮은 청우도먼 영웅호걸들이 몇몇이면 영웅호걸들이 몇몇이면 절대가 있니 기니기냐 절대가 있니 기니기냐 우락중불비백년 시작 우락중불 아니야 우락중불 시작 우락중불비백년 비백년 비백년 우락중불 비백년 비백년이 열 번째 박에서 나와주시면 돼요. 자, 우락중불 시작 우락중불 비백년 소년행나기 편시춘 아 소년이 더 길어야 돼. 소년 소년 두 저기 뭐야 선생님 좀 따라하지 마세요. 안 돼요. 두 박자 반 소년해 소년행나 아니 소년행나기 시작 소년행나기 편시춘 아니 놀고 무엇털이 시작 아니 놀고 무엇털이 한송정 소를 베어 열 번째 박에서 시작 한송정 소를 베어 조그맣게 배를 모아 오륙 박에서 시작 조그맣게 배를 모아 한강 띄워
띄워놓고 띄워놓고 술이며 간주 많이 싫어 시작 술이며 간주 많이 싫어 술렁숲에 뛰어라 술렁수도 열 번 제빡 술렁숲에 뛰어라 강릉 경포대로 가자 강릉 경포대 강릉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박자 강릉 경포대로 가자 시작 강릉 경포대로 가자 그렇게 하면 돼요 다시 낙양성 헤이 낙양성 서 하고 끝나마자고 이응을 그 먼저 해서 아무려줘야지 낙양성 하고 응을 붙여서 이렇게 응으로 마무리를 해줘야지 시작 낙양성 힘니 호예 헤이 힘니 호예 좋아 높고 낮은 추가무구덤먼 높고 낮은 추가무구덤먼 영웅호걸들이 몇몇이며 영웅호걸들이 몇몇이며 절대가 있니 개누기냐 절대가 있니 개누구냐 우락중벌 미백년 우락중벌 미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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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락중벌 미백년 우락중구 미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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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굿 우락중벌 미백년 우락중벌 미백년 소년행 은하기 편시춘 합에서 소년행 은하기 편시춘 다시 소년행 은하기 편시춘 헤 소년행 은하기 편시춘 낙이 오륙방에서 낙이 들어가되 소년행 은하기 편시춘 소년행 은하기 편시춘 아니 놀고 무엇터리 합에서 시작 아니 놀고 무엇터리 한송정소를 베어 한송정소를 베어 조그맣게 배를 모아 조그맣게 배를 모아 한강 띄워놓고 술이며 간주 많이 싫어 술이며 간주 많이 싫어 술렁숲에 뛰어라 그것도 열한 저 열방에서 술렁숲에 뛰어라 시작 술렁숲에 뛰어라 강릉 경포대로 가자 다섯 번째 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박에서 나와야 돼 강릉 시작 강릉 경포대로 가자 에라 한반수 에라 한반수 이것을 에라 하 시작 에라 만수 그치 만수 시작 만수 붙이면 에라 한반수 에라 한반수 너무 늦게 시작하지 말고 에라 한반수 다섯 번째 박에서 많이 나와줘야 돼 시작 에라 한반수 에라 대신이야 이 대신도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서 나와줘야 돼. 에라 시작. 에라 대신이야. 오륙박이 다 돼야 해. 대신이야. 저기 일곱 번째에서 신이 나와줘야 돼. 에라 대신이야 시작. 에라 대신이야. 대화하려는으로. 외쳤어. 안 따라서 하고 그려. 시작. 대화하려는으로 설설이 날이 솟아. 하면서 꺾어주면 좋아. 설 그다음에 설이 이렇게 설 설이 시작. 설 설이 날이 그것도 날이 날이 소서 시작. 날이 소서. 소설 이런 거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건 우리 남도 소리가 아니야. 날이 소서 그렇게. 날이 시작.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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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굿굿굿. 날이 시작. 날이 소서 시작. 소서 직각으로 떨어져야 돼. 나리 뭐 이렇게 가면은 건 경기죄야. 안 돼. 나리 뚝 떨어져 시작. 나리 소서. 이렇게 가야 남도 민요요. 그 중간에 무슨 끼어서 내려고 이러면 그건 경기 민요요. 거쳐서 내려가. 근데 왜냐면 거기는 사도 음정으로 가지를 않아. 이 격이가 거기는 솔라도 이렇게 가. 그래서 솔도로 안 가. 그 중간에 꼭 거치는 음이 있어. 솔라도 도레도 미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경기민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나가. 우리는 솔라도 형식이 없어. 그런 거는 판소리에서 저기 평조로 된 거 중중머리에서 두어 곡밖에 없어. 판소리 다 합쳐도 없어 많이. 그러니까 솔라도 이런 식으로 안 나가. 우리 같으면 솔도 이렇게 올라가. 바로 사도로 올라가. 아하지 아하하. 그래갖고는 서름이 나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따라니 사도. 요 사도 골격 사이에서 서름이 나와. 따라디라디디띠 가야 되는데 따라단띠 거기 어디서 서름이 나오겠어. 안 나와. 그건 경기민요 음계가 그렇게 돼 있어. 솔라도레미 이렇게 돼 있어. 거기는 차근차근 오음이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솔도 미라도시라 이렇게 안 나와. 솔라도 도레도 미래 도레도라 솔솔라솔 해갖고 그 라를 다 써. 그래서 이렇게 사도 골격이 안 나와 거기는. 다 이렇게 오음을 다 쓰기 때문에 경기민요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특징이라는 것은 따라 요거 중간에 아무 힘도 없어야 돼. 띠 따라 띠 띠라 따라 따라 따라다 그 차이야. 따라다 요렇게 하면 경기민요요. 따라단 따라 요것은 우리 저기 뭐야 남도 민요의 골격이고 빠아아아아 이렇게 가는 것 따라단 가는 것은 경기 민요. 어, 그것을 잘 따져야 돼요. 경기 민요는 장이도와 저기 뭐야 삼도 단삼도 장이도 요런 주로 막 그런 음을 막 포개서 만들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저기 뭐 사도 완전 사도가 하나 꼭 있어야 돼. 미라 솔도 레솔 레솔 다 그런 식으로. 거기가 그 이 밑에 얘 뚝 떨어지는 것은 죄다 사도 공격이야. 그렇게 해서 솔라도 절대 그런 음은 없어.
솔라도 나와. 나오기는 나오는데 판소리 한바탕 하면은 한바탕 중에 4시간 5시간 소리 중에 저기 뭐야 한 곡이나 두 곡 나오는 중에 그것도 서너 번밖에 없단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음계가 아니야 그거는. 남도 음계가 아니야. 경기 음계야. 그러니까 거기서 딱 나누어져. 선율적 특징이 나눠지니까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기 우리의 공통 그 분모에는 없어. 나라단 가면 안 돼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전부 다 뚝뚝 떨어뜨려. 뚝뚝. 중간에 거치는 경과에서 하지 마라. 음을 뭐 이렇게 거쳐 내려가고 이러지 말고 뚝 떨어뜨려야 돼. 특히 밑으로 흔들어주는 음, 골격이 되는 음, 평으로 되는 음, 그게 이제 기본음이야. 기본음. 말하자면 그게 노래의, 그러니까 우리 소리의 키라고도 할 수 있어. 키. 메인, 그 저기 메인 음이지. 그러니까 중요음, 기본음, 중심음은 평으로 되는 뭐.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이렇게 할 때 뒤 아라리 간다 네 나 네 네 요 음이 기본 음이야. 뭔 말인지 알죠? 빠바빠바빰 빠바빠바빰 이거 밑에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잘 했어야 돼. 그 다음에는 이제 꺾는 음이 있지. 따라띠띠띠띠 요런 음, 요런 음이 이제 우리 저기 뭐야 남도민요의 예, 골격을 이루는 음이지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따띠라 요걸 가지고 이리저리 확장을 해서 저기 곡들이 이루어지는데 기본 골격은 따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 음을 확장을 시켜서 계속 만드는 거겠죠. 야 그러니까 고래 알고 잠깐 이제 아무뇨 여기서 특징을 잡으십시오. 저는 잡으려고 여기를 길을 쓰고 그러지라잉. 경기민요 했어요? 아니요 저, 선생님 저 사부님은 그러면 경기민요는 못어요? 못 얻었습니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지는 않지만 기가 막히지는 않지만 다 아니, 합니다. 숟가락으로 이게 이제 이거 이것만 이 허랑과 이쪽만 하다가 예 그 저 경기민요가 흐트러진 게 흘러면 더 어려울 텐데 잘하신다 이 말이지. 잘하지는 않아요. 아, 맛이 더 좋아? 잘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경기민요도 잘하기가 경기민요도가 아니라 경기민요 잘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것도 다 우리나라 가장 중심이 서울 아닙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유행했던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유행했던 말하자면 민요인데 가장 그 말하자면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근간이에요. 민요 중에 근간은 경기민요입니다. 우리는 남쪽에 있기 때문에 또 좀 특색이 있고 좀 다른 다 지방색이 있죠. 이 민요는 지방색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기 봐야 경기민요는 사실 우리니까 부르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섯 음을 골고루 써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저기 봐야 우리 남도민요는 그렇지 않아요. 특징이 있어. 골고루 궁상각초를 쓰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저기 뭐냐 저기 훨씬 더 부르기가 어려운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경기민요를 잘하는 분이 남도민요를 하려면 어렵고 남도민요를 잘하는 사람도 경기민요를 하려면 어렵습니다. 흉내는 되죠. 아리랑 뭐 짜증은 내어서 무엇하나 가면은 식임은 없다 하더라도 선율은 다 간 거예요.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갑니다만은 우리 남도민요를 식임은 빼놓고 음계를 제대로 가라고 하면 경기분들이 잘 못 가요. 꼭 중간에 뭐 하나를 넣어. 네, 음을. 그래서 그렇게 뚝 떨어지지 않고 사도 음정이 거기는 서투러 그런 음이 없은께 서툰께로 중간에 꼭 한 개를 다리를 넣고 간다 이 말이죠. 그게 주로 솔도 갈 것을 솔라도 가는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가장 그 저기 뭐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서로 다른 점이야. 이제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뭐 저기 합시다. 에란 반수
시작. 에라만수 에라대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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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떨어뜨리죠. 우리 소리는 에라시다 에라대신이야 대활전으로 대활전으로 설설이 날이 거기를 날이 솟아 날이 솟아 뭐 이상하게 그래서 뭘 하나 음을 거쳐서 내려오면 그게 경기 쪽으로 된다는 얘기야. 내리 그 뚝 떨어뜨리라고 내리소서 시작 내리소서 에라 만수 헤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 이러구나 놀아가 봅시다 놀고 놀아 봅시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낙양서 시다 낙양성 심리호예 심리호예 기다려서 가야지 장단을 끝을 재고 심리호예 헤이 심리호예 그러죠 저거 무거우더만 먹고 낮은 저거우더만 영호걸 들이면 며치며 절대 가인이 개느기냐 비백년 우락중 보고하는 비백년 소년행은 아기 변시춘 아니 놀고 무엇터리 한송정소를 배워 시작 아니 놀고 무엇터리 한송정소를 배워 조그맣게 배를 모아 한강을 띄워놓고 강을 내서 딱 이렇게 끌어올려 강으 한강 하지 말고 강으 여기서는 선율을 배우자는 게 아니라 시기미를 배우자는 거잖아 안 되는 부분만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한이 쉽잖아 그걸 뭐하러 해 안 되는 것만 뛴다니까 강 시다 강 자 응으로 끌어올려서 기다려줘야지 으가 중요하지 않아 강을 다 만들어야지 으를 하지 강을 안 하고 으를 하니까 소리가 어설프게 들리지 음식을 꼭꼭 씹어서 먹어야 소화가 잘 되듯이 이 소리도 마찬가지야 한 저기를 했을 때 하나씩 소화를 다 하고 가야 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가야지. 한강 의하고 앞으로 나갈 생각만 하지 말고 그 한강 거기가 어려운 데니까 그걸 하고 가야지. 한강 시작. 한강 띄워놓고 띄워놓고 한강 띄워놓고 그거를 제 박자 안에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빠른 사이에 그 빨리 하는 박자 속에 곡을 다 갖고 가라고. 그러니까 허다가 말어 노래를. 허다가 노래를 만들다 만다고 그냥 씹다가 엥 하고 그냥 삼키는 거야. 그거 쑥 지나가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강 띄워놓고 요런 거 하나하나씩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고 지나갈 때 노래 소리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뽐떼이씨 소리하고 잘하고 세련되게 소리하고 조백이씨 소리한다 소리를 하는 것이지 한강 띄워놓고 그래버리면 이 앞에 와서 나하고 만난 의미가 뭐가 있으며 이 시간에 앉아서 그 아까운 시간 드린 의미가 뭐가 있어? 맞습니다. 없지. 한강 띄워놓고 시작. 한강 띄워놓고 수리묘 안주 많이 싫어 시작. 수리묘 안주 많이 싫어 술렁숲에 뛰어라 술렁숲에 뛰어라 강릉 경포대로 가자 강릉경포대로 가자. 예,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는 그런데도 저기 뭐야 저기 분위기를 호기롭게 참 정말 뭐야 호걸같이 호걸같이 진짜 호기롭게 요새 말로 건달 옛날 멋있는 건달들 돈 있고 말이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뭐 그런 귀족들 그런 건달들 공부 지금 저기 뭐야 안 하고 좀 약간 좀 호색하고 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돈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 돈 막 쓰면서 야 제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허갖고 시방 기분 한번 내는 거예요. 한강 띄워놓고 수리며 간주 많이 싫어 술렁숲에 뛰어라 강릉경 포대로 가자 멋이 그냥 탁 들어야요. 만나네요. 만나게 그렇게 해야요. 물론 이제 내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 선율을 그런 사람들만 허겄어. 선율을 탁 선비들 모모한 정말 그런 품격의 선비님들도 다 선율은 했어. 그래서 멋있게 한번 우리 뭐 무슨 놀이 선율 놀이 가자 뭐 화류 놀이 가자 뭐 단풍 놀이 가자 당연히 또 돈 귀족들은 또 옛날 양반들은 또 저 사냥도 가고 말이여 다 했지. 그냥 그럴 때 저 호기롭게 한번 멋있게 싸나이가 말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리도 그렇게 불러야 돼. 그게 벌써 영웅 올들이 몇몇이면 절대가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잖아. 저기 있는 그 무덤에 낙양성 그저 중국 그 낙양성 거기에 그냥 공동묘지가 겁나 많았던 모양이야. 그 벌판에 심리어에 저 낮은 높고 낮은 저 무덤들이 영 저기 있는 영웅 올들이 몇몇이냐고. 그러지만은 그 우리 소년 행락이라는 것이 잠깐의 봄처럼 또는 우락 한 한 저기를 다 못 가고 그 반절 우락 반장 정도 빼기 안 하게 그게 우락이 좀 노래가 길게 빼잖아. 그런 노래들의 반장도 안 될 만큼 그게 시조 반수만큼도 안 되는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이란 얘기요. 우락 중분이니까 중분 그렇게 밖에 못 가는 그러니까 100년 못 살아. 우락 중분이요 반절이요. 그리고 미백년도 반절이 아닌 게 채 100년에 미치지 못이요. 그리고 소년 행락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젊어서 호기 부리고 살고 이렇게 멋있게 사는 그 세월이 잠깐의 봄 한 자락만 저기 못한대. 아니 놀고 못하냐. 그러니까 너무 인생을 일만 찌들고 그렇게만 살겠느냐. 이런 저 풍류도 좀 하면서 살자. 이게 맞으면 소년아 이런 게 다 풍류니까. 풍류도 하면서 살자는 말이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한송정서를 배워서 이제 조그맣게 배도 만들고 거기다 수리매 앉으면 싫고 한번 가보자 이거요. 얼마나 참말로
기가 막히지. 그리고 왜 기가 막혔을까? 이런 호사스런 노래가. 우리네 삶은 그만큼 너무나 민초들의 삶은 고달팠어. 너무 많이 고달프고 너무 많이 힘들고 허리 한번 피고 살기 힘들었어. 그런데 노래로라도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뱃놀이 한번 하고 살아볼까? 그랬으면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이야. 이게 이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여. 다 뺏어갔잖아. 너무 힘들게 살았어. 너무 힘들게 살았어. 그 저기 뭐야. 원래는 일제시대 나온 것이 아니야. 이놈들이 뺏어간 거 아니야. 본래 양반들이. 그러니까 양반 귀족들이 그렇게 했고. 혼자 이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먼저 나왔지. 이게 일본 놈들 뺏어갔다는 적 아니야. 그때는 힘든 세상 모아놓은 게 일본 놈들이 다 뺏어가버렸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뜻은 말하면 양반들은 그렇게 살 수 있었을지언정 우리 이제 민초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었다는 얘기야. 그 이제 서로 그 의견을 그렇게 절충을 하셔.